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가족이 아니든 직장 동료가 됐든 동료가 아니든 교회 교우든 다른 교회 성도든 누구를 막론하고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 믿는 자, 안 믿는 자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또 가로 열고 또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불신자보다 형제를 사실은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형제라고 가로 열고 또는 형제라고 붙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또는 가로 열고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고요.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4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우리 4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우리 4절입니다. 네, 지극히 작은 자, 가로 열고 또는 형제, 가로 닫고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현희 아버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인간 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네. 성자와 성부를 인격을 지금 구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대요. 자기 목숨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 몸까지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이 걸어갔던 그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겠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는 사건은 한 영혼이 이렇게 주님 안으로,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을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붙임이 안 되면 사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매개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매개체가 아니면 우리가 이 생명 안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이유를 몰라요. 그 사랑이 접목돼서 우리가 형제들을 또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목회자가 되든 뭐 담임 목사가 되든 뭐 수송 뭐 부목사가 되든 뭐 일반 부목사가 되든 뭐 전도사님이 되든 장로님, 권사님, 권찰님,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 뭐 성가대의 지휘자가 되든 뭐 성가 대장이 되든 성가 대원이 되든 뭐 드럼을 치든 뭐 신드를 치든 뭐 베이스 기타를 치든 리드 기타를 치든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맡은 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막 쌍욕을 하고 막 남을 저주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 거듭은 나는데 이게 성령님을 알지 못해서 양심이 선한 길을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선을 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2장 20절입니다. 우리 2장 20절, 우리 진철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고백이 또 돼야겠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박힌 거예요.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이 걸어간 길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었던 그 길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이젠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이렇게 귀하게 주님이 우리를 하찮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찮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존귀하게 주님 대하듯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하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알면 글쎄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한땀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그 연못에 늘 빠져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연못을 주님의 그 사랑의 연못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세상 쾌락을 향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요,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서 우리 11절. 네, 우리 민시형님. 하나님의 사랑이 몇 장? 네, 요한일서 우리 4장 9절에서 11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러만나 마무리를 살리라 하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진실을 위하여 방제를과 아들을 보내셨음이니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니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자기의 성부의 독생자를 예수님이죠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각베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네 이건 제물입니다 제물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기 위한 제물을 뜻해요 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예, 제물을 말해요, 제물. 화목제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근데 10절에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원수된 관계였던 것을 풀기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친 거니까요. 예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한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성부께서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 성부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또는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환희요? 환희?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누굴까요? 어떤 성도든지, 그렇죠? 믿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니까 어떤 거듭난 자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면서 그 형제를 거듭난 교우들을 거듭난 성도를 미워하면 그러면 거듭난 자가 거듭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이제 칼빈주의는 뭐라고 하냐면요, 진짜 거듭난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대요. 진짜 거듭난 자는 뭐 무지막지한 죄를 범할 수 없대요. 그래요? 그건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네.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한 거 보니까 다윗은 애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죠? 하나님께 인도받은 영혼이 아니었네. 뭐 가짜였네. 뭐 꼭 그렇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을 숲 안에 들어가서 많은 구절을 봐야 되고요, 숲 밖으로 나와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뛰어난 뭐 내노라는 신학교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침례에 의한 무슨 2000년 전에 뭐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그 하나님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성령 때문에 답은 성령입니다. 그 광야에서 들을 띠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외로운 곳. 사람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서울 한복판에서 아무리 외쳐도 듣는 자가 없어.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듣는 자가 없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뭐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예, 미워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예,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든 형제들이든 이들을 사랑하는 건 결국 사랑하는 건 하나님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 또는 형제들을 사랑치 않는 건 하나님을 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네, 25장 우리 31절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31절.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한마디로 나누기를 또는 뭐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은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왼편은요, 왼편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얘기가 나와요. 오른손. 항상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얘기를 한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숲 안에 들어가서 여러 그 수많은 구절들을 세밀하게 보고 숲 밖에서 나와서 이거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34절에요. 아버지께 내 아버지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바로 성부를 뜻하죠. 아버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시다.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거짓말자기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께 아버지가 계시다. 바로 성부죠, 성부. 예수님은 성자고. 자꾸 성부가 성자다. 성자가 성령이다. 성령이 성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와 창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나 예수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예, 이 목마름 얘기 나오죠. 목마름.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예수님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뭐라고요? 내 형제들이요. 내 형제들. 주님이 이 거듭난 있잖아요. 주님이 거듭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끝내 택할 이 백성들을 내 형제들이요. 내 형제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니까 십자가를 통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 자, 내 형제, 복수입니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그러니까 4절에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근데 있잖아요. 이 40절에 그러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지극히 그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되어야 했을까요? 저는 100%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가운데 거듭난 주변의 성도들을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하는 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예, 반대죠. 아까 그것과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구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45절에요. 45절에 네, 40절에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45절에는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 또는 주님께 한 거란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또는 주님께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이 왼편에 이 염소 무리에 거듭난 영혼들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거듭났지만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형제들을 사랑치 않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도 바로 이 영벌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사도바울이 경고해요. 성령으로 시작한 자들은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대하듯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대하듯 하지 못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하지 않는 사실 세 계명 가운데 이제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또는 있잖아요. 네 교우들을 또는 형제들을 주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거다라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교우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잔회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염소 무리가 있네. 성도의 죽음 앞에 애도를 안 해요. 내 자식이 죽어도 애도를 안 할까? 내 부모가 죽어도 애도를 안 할까? 오히려 내 부모가 죽었는데 조문을 안 오면 같은 교우들인데 화가 날 거예요. 같은 교회에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는데 내 형제가 죽었는데 같은 교우인데 그리고 너무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권사님이 조문을 안 와요. 아니, 죽은 자를 떠나서요. 이 조문이라는 것은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 가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든 이미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사실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조문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조문을 보면서 영적으로 뒤틀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안 하면 목사가 아니지. 이번 조문을 보면서 내 부모가 죽어도 안 올까? 내 자식이 죽어도 안 올까? 저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잔회식을 거치면서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뒤틀려 있을까? 뭐가 이렇게 바쁠까? 성도가 죽었는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속 아니고 우리는 유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가 돌아올까봐 우리는 조문을 해야 되고요. 가서 위로를 해야 돼. 나 하나 안 가는 게 별거 있겠어가 아니라 우리가 나 하나쯤이라 생각하면 아무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든 성도들이 나 하나쯤 그러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는 가야지. 나는 가서 위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동참을 해야 될 겁니다. 동참을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거리를 떠나서 2시간, 3시간 제가 혜란이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너무 멀어서. 자, 올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딱 보냈는데 그냥 좀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번 조문을 하지 못한 분들은 또 그렇다고도 침통에 빠지지 마시고 내일 오시면 내일이 아니라 주일날 오시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야, 이런 낮춤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봐라,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알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구약 율법 가운데 있잖아요. 구약 율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웃사람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 구약 율법 가운데 이웃사랑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럼 이웃사랑하지 않는 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주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부자를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물질에 매여 있어요 지금. 자, 오늘 누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우리 19절입니다. 자, 우리 16장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이 자색 옷은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늘 잔치를 베풀었대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나소라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아르며, 네, 살이 굉장히 헐어서 상처가 깊은 걸 말해요.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로 하네. 근데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 부자도 믿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면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말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있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나사로를 같은 상에서 또는 따로 상을 차려서 섬기는 게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이 나사로가 배를 불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부자가 지극히 작은 나사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말할 때는 이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 양의 무리에 낄 것 같으면 이 부자도 믿기만 하면 의인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해서 그 의인을 한번 믿은 자라는 칼빈주의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 양의 무리에는 한번 믿기만 한 사람들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부자 같은 경우도 신앙이 있는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를 지나가는 개한테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도록 내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도 거듭난 아니 믿음이 신앙이 있는 자인데 신앙이 있는 자인데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나사로가 먹을 게 아니라 배를 채울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있는 이 부자가 상을 따로 차려서라도 이 나사로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율법 가운데 하나의 큰 그 물줄기가 뭐냐면요. 이웃사람, 이웃사람, 이웃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말할 때는 이 부자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근데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하루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24절에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서 와, 이 자도 이 부자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쿵 한 거예요. 쿵이요.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일진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아가테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그날 간다는데 아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법이 아가테 법이 있는데 율법의 완성은 아가테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 보응된 심판을 합당한 심판을 받았는데 신약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신약의 여러분들 신약의 법이 뭐예요? 아가페 법이에요. 아가페 법. 신약 성도가 아가페하지 않고 그 나라 가요? 누가 그래요?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아가페해야 돼. 아가페해야 돼. 아가페해야 돼. 그래서 내 물질도 쪼갤 수 있고 내 시간도 쪼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뭐 내 쓸 거 다 쓰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죠? 자,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 네,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에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사랑해야 할 근본적 이유를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또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를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이 또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마치겠습니다. 이웃사랑이 없으면 또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사실은 뭐랄까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꾼이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정도면 누구예요? 거듭난 자지. 누구예요? 성도지. 누구예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었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지. 근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법을, 신약 법을 안 지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예언한다는 건 거듭난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본 거예요. 성령과 연합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지라도, 예언하는 은사까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한번 믿기만 하면 갑니까? 사랑의 율법,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법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의 법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까지 던질지라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내 모든 것으로 누구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 몸까지 불사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요? 내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내 몸까지 던졌는데, 내 생명까지 던졌는데 사랑이 없다? 근데 있다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면서 자랑하고,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러면서 떠들어대고, 또 내 몸을 다 던진다고 하지만 내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자랑이나 하고, 상석이나 안고, 그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도, 거꾸로 말하면요, 아가페 사랑이 없이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구제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 없이도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줄 수 있고 내 몸까지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대.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 못 간다. 그 나라 못 간다. 근데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요? 누가? 지금요. 거듭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여기서 나는요. 이 바울을 말하지만 거듭난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성도 그 누구든지 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성도일지라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내 목숨까지 던질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많죠. 뭐.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어떤 면에서는 3절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모든 것으로 구제한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람들 보는 곳에서 또 희생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내지 아니하며 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3절에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도 또 내 몸까지 희생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소제목 이웃 사랑이 없으면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거듭날지라도 거듭난 자일지라도 이웃을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사랑치 못하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염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거듭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주변의 영혼들을 나를 핍박하는 남편, 나를 핍박하는 아내, 부모, 예수 믿는다고 협박하는 부모 또는 뭐 작은 아버지 그 누구일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을 아가페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장미꽃 근처를 가면요. 장미 냄새가 나. 장미 냄새가. 저는 라일락을 좋아해요. 라일락은 제가 노랑진 저희 아버님 빚을 내가지고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제대로 못 먹고 집을 살래 제대로 먹고 그냥 달스방을 살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아버지 제대로 못 먹어도 좋으니까 집을 사주다 해서 노랑진 집을 샀는데 그 노랑진 집이 있잖아요. 원래부터 라일락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20m 근처만 와도 막 라일락 향기가요. 와 진짜 뭐 와 우리 마당에 심겨진 라일락 냄새가 얼마나 그냥 향기로운지 그냥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듭난다고 아니 거듭나면 다 가요 이런 사기꾼들이 있나 누가 그 나라 가냐면요 아가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은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십자가에 박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책을 꺼내가지고요, 율법 조항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을 그 심판하는 그 구절에다가 그 영혼들을 매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면 다 그 나라 간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염벌에 들어갈 염소물이에요, 염소물이. 거듭난다고 그 나라 가요, 다? 아,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비진리예요, 비진리. 비진리. 아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의인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양과 염소에 뭐가 나와요? 사랑했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했냐? 너를 조전한 자를 사랑했냐? 그 아가페의 향기가, 라일락 향기처럼, 아가페의 향기가, 아가페 사랑 향기가 우리에게 묻어나야 돼, 묻어나야 돼. 그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자가 그리스도의. 또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고, 또 남은 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무익한 자인데 거듭나면 다 그 나라 간다는 사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심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이 아가페 사랑을 선포하라는 뜻으로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문을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외치길 원하실 겁니다. 천국문은 아가페 문이라는 것을, 천국문은 십자가의 그 아가페 사랑을 열렸고, 두 번째 천국문은 또다시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열쇠로 천국문은 열릴 것입니다.